자, 그 다음에는 대시보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화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보고 내 대시보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대시보드라고 있어요. 잘 나오나 보고요. 대시보드가 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좀 뺄게요. 자, 이렇게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지금 대시보드를 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보시면, 자, 대시보드를 열어봤을 때, 일단 대시보드 먼저 열어볼게요. 그러면, 자, 최근 나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와요. 채널 대시보드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 네, 응답하지 못한 댓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스마트 답장이라고 돼 있어서 시청자에게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스마트 답장 추천 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닫아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루이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답글을 네, 감사합니다. 요 스마트 댓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손으로 일일이 쓰지 않고도 댓글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채널 프로필을 누르면 그 사람 채널로 이동이 되죠. 네, 이렇게. 언제 구독했지?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댓글,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댓글을 내가 응답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자, 네. 현재 필터를 기본값 검색하고, 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뭘 보냐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저작권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목록 볼게요. 지금 여기 저작권에 보면요. 자, 저작권을 볼게요. 저작권에서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동영상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알고 싶은가요? 동영상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수익 창출 한번 다시 볼게요. 수익 창출을 보면, 자, 구독자가 1000명이 필요하고요.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 인증을 해야 되고요. 저는 안 했죠. 그다음에 현재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없음. 영어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격 요건을 축적하며 알림 받기. 이건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작권. 자, 여기 이걸 누르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저작권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수익 창출 위에 보면 저작권 올릴게요. 그럼 아까 뭐라고 돼 있죠? 삭제 요청이 없고 저작 게시 중단 요청이 없습니다. 동영상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작권에서 저작권, 동영상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돼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업로드한 거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실시간, 업로드한 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저작권이 위반된 게 여기 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둘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업로드한 것과 실시간 스트리밍 한 거를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 김유나 야상국과 상사와 임영웅.
네, 두 개에 대해서 이 노래가 지금 공개 상태는 공개 상태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작권 침해, 여기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착오라고 생각되면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수익 지급이 별도로 보류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해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세부 정보 보기. 그럼 내가 뭘, 예, 세부 정보를 볼게요. 그러면, 자,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받진 않아요. 네, 동영상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있는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상태, 공개,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 창출, 요건 미충족,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빨간, 네.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 미충족해서 얘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노란 딱지라 그래요. 자,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요? 저작권 소유자에게 광고 수익이 지급됨. 자, 일부 지역에서 수익이 창출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 뭐, 너무 많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러면 콘텐츠가 발견된 구간은 어디 구간? 자, 2초에서 4분 12초. 2초에서 4분 12초. 2초에서 4분 12초면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작업 선택.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유권 주장된 콘텐츠를 삭제할까요? 구간을 자를 수도 있고요. 곡을 바꿀 수도 있고요. 노래를 음소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나요?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의 제기할 수가 없죠. 내게 아니고 내거 아닌 걸 썼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곡 바꾸고 구간 자르고 노래를 음소거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그래서 내거 아닌 거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쓰는 영상이나 노래가 이렇게 노란 딱지일 경우에는 내가 수익 창출은 안 되지만, 수익 창출 되지는 않지만, 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제발 좀, 네. 예.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저작권 침해 신고. 네, 세부 정보 보기. 어디부터 어디. 야, 자, 노래에 대한, 자, 노래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다 보여요. 네. 다. 그러니까 노래 네거 아니고 네가 썼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공개 누구나 볼수 있는 동영상 제가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수익 창출, 네, 수익 창출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저작권 침해 신고 여기도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일부 공개해놨냐면 저는 보고 싶어서 이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채널을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해서 저작권에 대한 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아, 자, 재생 목록을 한번. 자, 그러면 여기, 자, 저작권에 대한 거는 한번, 이렇게 저작권을 봤는데 채널 저작권 삭제 요청이 없습니다. 근데 동영상 목록을 들어가 보니, 아이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확인 꼭 해보시고요. 자, 영상을 여기서 하나 또.